누가 죽어 나갔습니까? 요걸래? 원래는 아닌데. 언제?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누구예요? 아, 동생이. 어떤? 친정 동생이요? 예, 예. 친정 동생. 죽어 나갔다 그런다. 곡상 소리 요란한데 아직도 그 혼이 어쩌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놨으니 마음에 굉장히 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슬픈 그림자가 이 지금 기준님을 보면서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박씨 대주도 지금 상황이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줄초상이 날라 염려된다. 그랬는데 아직도 향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그 혼이 온전치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어디다가 모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서울에 맨 그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상해가지고 낙골당에 그래 모시고 있어요. 고향이 어딘데요? 고향이 고향은 영천이요. 그것도 나 여동생도요? 여동생은요? 아 여동생은 없어요. 남동생이 그렇다. 남동생이?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고 그 고향이 어디냐고. 남동생 고향이. 네. 고향은 명무 영천이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 곳은 서울에 살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를 어디에서 돌아가셨느냐고 묻잖아. 아 서울에서. 서울에서?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한데. 아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예요? 네. 차를 몰고 가다가. 예. 뭐야. 그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아가지고. 혼자 그래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아서? 예. 그 자리에서? 예. 아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데 지금 이 집에 아직도 곡상 소리가 나고 있고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무당이 이런 경우를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한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갖는 망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에 엄마 괜찮아요? 듣고 있어요? 이 집에 초상이 한 번 더 곡상 소리가 나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김씨 집안이든 박씨 집안이든 엄마 엄마 나 보고 괜찮아요? 박씨 집안이든 또 한 번 엄마가 가슴을 치고 요동을 칠 일이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랬으니까 이거는 좀 대수대명이든 뭘 좀 해서 삼목숨을 좀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청정제도 뭐 필요 없고 아무것도 사실 필요 없고 망자의 혼이 그지 엄마? 풀고 가면 그게 지상 낙원인 건데 그죠? 슬픔도 눈물도 없는 세계라고 했는데 그게 거기까지를 가지 못하고 계속 망자가 떠돌아요.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엄마도 지금 굉장히 저기한 상태고 크게 의의가 있든 없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어디 용한데 있으시거나 가셔가지고 그거 혼은 좀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게 안정되고 더 이상의 풍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 때도 다 지내주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뭐 돈을 수억 드리고 뭐 수만금을 드리고 뭐 절차 있게 했다 하더라도 뭐 우리한 무당네지만 나도 무당네지만 가면 간다고 한 줄 알고 오면 온다고 한 줄 알지 기주님들이 제가 집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피부로 와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게 뭐 설령 뭐 잘 됐든 어찌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내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망자 혼령이 떠돌고 다니고 있다고 아직도. 한을 못 풀었으니 자꾸 엄마 주위를 맴돌고 이 지금 집안 자체를 지금 계속 맴돌거든요. 우리 집을? 네. 그랬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딱히 그런 조화를 말고는 신적으로 얘기해 드릴 말씀은 일단은 없는 것 같네요. 그게 1번이라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뭐 애들하고 저도 뭐 어떤 뭐 그걸 엄마도 챙기시고 건강 좀. 네? 이게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죽고 뭐 이렇게 한다고들 식사리들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들 때문에 나도 무당이 됐고 만신이 됐고 이런 일들도 겪게 되고 그런 거를 알게끔 성수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이거는 푸셔야 돼요. 어디 발목을 잡아도 아마 잡게 될 겁니다. 한이 너무 서렸어요. 한이 너무 많이 서렸어요. 그 망자가 죽어 나갔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이고 가슴 아프시고서. 근데 엄마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속이 완전히 다 썩어갖고 자빠졌구만. 아버지도 아버지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다 응? 그럼 약 좀 드셔야 되겠어요. 어디 터놓고 얘기할 때가 있을까? 어? 아버지 틀렸지 뭘 다. 뭐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요. 어? 내가 엄마 울리려 그러면야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려 그러지. 맞잖아. 그 얘기해서 뭐합니까? 지나간 세월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만 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어? 좋은 결과 있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시다가 힘든 일 없이. 그럼 뭐 어? 제가 뭐 동생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그거를 해야 됩니까? 절에 가서 초를 많이 키고 뭐 일하라이카 하더라고. 글쎄요, 그런 공출까지는 아빠 쪽으로는 많이 비치는 편인데 엄마 쪽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해가지고 그런 조상이 없다고 말 못해요. 우리 원래 대대적으로 이게 대대손손 어? 이게 물려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예전에 할머니들 물 떠놓고 안 빌었던 사람들 있었겠습니까? 그런 줄을 다 타고 가자 그러면 무당들 논하지요. 안 그래도 좀 연검하다 그러면 그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내 공덕을 내가 꽉 닦는다 했을 때 어? 내 업이다 생각하니까 엄마도 자꾸 내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병이 오는 건데 이 지금 사람이 죽어나간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각자의 뭔가 그런 거대로 살아갈 뿐이지 그거는 엄마 책임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래도 모두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뭐 천도제도 해줬겠고 뭐 이제 다 그렇겠지만 여기 지금 엄마를 감고 도는 게 좀 나는 좀 미심쩍고 걱정돼요. 그게 다예요. 용한테 찾아가서 그거 어? 한 번은 꼭 풀어주세요. 올해 지나가기 전에 저기 지나가기 전에 백중 지나기 전에 안 그러면 좀 경고해드리고 싶다.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고 싶어요.